Hi everyone. 미나상 곤방와. 지난번에도 목요일 날 수업 후에 밤 늦게 찍은 적 있죠? 오늘도 좀 그래 보려고. 수평이 안 맞네. 가만 있어 봐. 뭐 그렇다 치고. 됐어. 수평 맞았어. 저는 뭐 사진 영상 전문가 절대 아니니까 그냥 감안하고 보셔요. 미나와 그 그림하고 뭐 전통 수공예 크라프트 계통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영상 쪽은 전문가 물론 아니죠. 전문가 될 생각도 아예 없는 것 같아.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아요. 나이가 먹으니까 포기하는 부분이 좀 있고 쉽게 포기가 되네요. 이렇게 포기하는 체질 아니었는데. 무슨 얘기 하려고 켰냐면, 미나에서 책거리 이야기 할 거예요. 책거리. 책거리, 미나에서 책거리 이제 처음에 나는 인지하기를 공부 잘하라고 그렸나?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랬더니 거의 그것도 맞아요. 책거리 제일 잘 그린 사람은 이형록, 이응록, 이택균.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는, 시대적으로 사는 사람인데, 다한 사람이에요. 이름 두번 바꿔서 이제 이름이 세 개잖아요. 그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싸게 그림을 구한 사람도 있어요. 수억 하는데 그 500만 원을 샀다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굉장히 뒷배경이 푸른색이고 뭐 누구는 청색 시대라고도 주장하는데 굉장히 딱 보면 알수 있어. 정말 잘 그렸고요. 맨 구석에 자기 낙관을 그려 넣었어. 똑바로 찍은 것도 있고 비스듬히 눕혀서 찍은 것도 있어. 자기 이제 존재감을 나타내는 건데요. 이런 책거리 그림을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린 거래요. 그래서 미나를 이렇게 천시하는 배움이 없는 식견이 없는 사람의 그림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거래요. 그거 되게 훌륭한 것 같아. 민화, 서민의 그림 이래서 전체적으로 주저앉게 한 그런 거 말고 공부 많이 한뭐 있는지 자재분 물감이 되게 비싸잖아요. 지금도 물감은 싸지 않아요. 물감 싸네 막 사는 사람 나딱한명 봤어. 그 언니는 분체 있잖아. 분체인지 석체인지 그 언니 물감 쫙 피는 거 봤는데 분체를 100가지를 색깔 들고 다니더라고. 100가지 그냥 있는 거다 샀대. 그림은 잘 그리느냐? 아니야. 그때 생각한 건 그림은 노력 여하에 따라 잘 그려지는 거지 물감에 색 100까지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알았어.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죠? 저기 있는 빈 화분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보이네. 저거 주웠는데 지금 뭘 심을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. 씨 뿌린 거 유칼립투스 씨가 벌써 싹이 올라와. 일주일 만에 매일 또 아침 저녁 스프레이도 되게 열심히 해주고 비닐로 덮어놨더니 그거 싹이 나면 좀 나눠줄까 봐. 나 나눠주는 거 되게 좋아해. 다육이 나눠주고. 그림도 어렸을 때 많이 나눠줬어요. 8살, 9살, 10살 때 나눠주는 재미를 알면서 그림을 그리게 된게 커요. 지금은 뽐을 나눠주잖아. 뭐 그까지 복사비 받아봐야 얼마 하겠어? 그리고 뽐글에서 나눠주는 재미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. 책거리 뽐도 굉장히 많아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러 올게요. 앞으로 뭐 문자도 얘기 뭐할거 많지. 종목별로 이제 다시 한 번씩 다 읊을 거니까 기대하셔도 괜찮아요. 혼자 떠드는 거, 혼자 말하는 것도 익숙해지니까 재밌네요. 또 만나요. 대화마트 안녕.